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사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것인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이 꺼낸 거죠. 저 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반도체 기술 투기 1위원장을 맡은 삼성 출신이죠. 양향자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나온 사면론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사면론도 또 관련한 갑론을박도 더 자주 들릴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혜택 불체포 특권요. 이걸 어제 박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목. 또 이런 말도 했죠. 딸에게 포르쉐를 사준 게 아니라 리스한 거다. 이 포르쉐가 업무용 차량이다. 납득이 가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는데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 말도 안 된다. 납득까지 않는다. 이러면서 삭발까지 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25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206표가 나와서 과반이 넘어서 가결됐습니다. 자, 이 이상직 의원을 향해서 파렴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비난한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저 어제 보니까요, 그 255명이 투표했는데 반대가 38표, 기권 예. 11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무슨 뭐 현행 국회의원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현행범이 아니고는 이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요. 예. 어제 255명이 투표해서 찬성이 206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표도 38표, 기권표도 11표가 나와서 예. 이게 뭐 한 40여 표가 넘기 때문에 우리도 네. 아깝게 되기 때문에 뭐 이 표도 많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으로 1년 가까이 또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예.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국회의원 개개인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꼭 구속영장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50여 표 정도는 이제 반대와 기권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또 범죄 혐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좀 어떻게 그 민생사범이거나 이제 파렴치범에 가깝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동료 국회의원들도 아, 이 부분은 아, 국회의원이지만 일단 구속을 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아마 단호한 입장에 많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마도 이제 그 법원에서 영장 그 실질 심사를 받겠죠. 그러면은 네, 아마 뭐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구속 여부가 또 이게 결정이 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된 게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그 충북의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예.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예. 그때도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예. 이미 이제 정정순 의원은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두 명의 국회의원이 현행 의원이지만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예. 구속이 집행이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렇게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상직 의원도 탈당을 했으니까 그렇지 민주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두 분 다 이 여당에서 체포 동의안이 이게 다 가결돼 가지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상직 의원도 구속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네. 그러면요, 참 이거 좀 살펴보시죠. 그 이스타 그룹 사실 뭐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횡령 피해 금액이 얼마 나왔었죠? 500억이 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치면
555억 원 정도를 일단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것으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이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로 처음으로 이제 저가항공이라고 하는 이스타항공을 창업을 해서 예. 상당히 많은 그 활약도 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또 창업주이기 때문에 예. 자기 자녀에게 그 이스타항공의 어떤 지분들을 불법적으로 평가절하해서 많이 넘겼던 혐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국민들의 공분을 많이 샀던 것은 그리고 지난해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지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그 이스타항공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네. 그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이 예.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다른 데 이렇게 넘겨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대량 해고가 됐습니다. 네. 그 해고되는 과정에서 그 이상직 의원이 현역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이고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 직원들의 고통과 눈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예. 더 공분을 샀던 건 뭐냐면 고용보험금을 제대로 내지를 않아가지고 예. 이 직원들이 사실 해고될 위험에 있거나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에 사실 그 고용보험이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회사에서 내질 않아가지고 그것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많이 냈죠.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한테서 마음을 얻지 못한 것도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탈당할 때 제 기억으로 이스타항공 직원들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지키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창업주이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실제로 지금은 뭐 법적 형식적으로 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지금 검찰이 그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가족을 통해서 지금 그 경영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럼 회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회사를 어떻게 다른 데 그러면 잘 인수를 시켜서 예. 적어도 한 600여 명 넘는 이 직원들이 대량으로 정리해고되는 사태는 막아주는 게 예. 민주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약자들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다음에 생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적인 아젠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장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 대표적인 현역 의원이자 중소기업을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들에선 벗어나기 힘든 거죠. 예. 아 그런데 또 이제 저희 YTN 기자가 보도한 거였는데 그 딸한테 포르쉐 사줬다. 예? 네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보니까 어제 그 이제 그 불체포 특권 이건 이제 박탈 당하고 끝나고 네.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이렇게 얘기했네 보니까 그 포르쉐 그 사준 게 아니라 리스해 준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의 따님이 이스타 홀딩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직 의원 그 해명은 뭐냐면 어쨌든 이스타 홀딩스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예. 이스타 홀딩스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인 딸에게 차를 사줬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네네. 뭐 누가 봐도 지금 이스타 항공사와 이스타 홀딩스 사이에 그 뭐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뭐 딸이 이스타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를 해줄 때 예.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대표이사가 아무리 일이 많고 뭐 업무에 바쁘다고 해서 그 회사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리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대부분 업무에 편한 뭐 예컨대 승합차라든지 아니면 가장 대중적인 그 승용차를 리스를 하는 것이지 예. 고가의 그 외제차인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해서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 그 딸의 사적 용도로 회사 돈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차값이 이상직 위원 소명 자료를 보니까 9,900이다. 네네. 뭐 이거는 뭐 고가 차량이 아니다 이런 톤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하여튼 뭐 해명이 오히려 좀 더 화를 불러오는 상황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상직 의원이 뭐 자신은 억울하다. 예.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자신을 뭐 망신주기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파렴치한 행위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나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있을 텐데 억울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뭐 자기 딸에게 그 포르쉐를 사준 걸 해명하면서 해명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비싼 차를 안전대를 샀다고 그러는데요. 예. 거기에 달린 댓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안전대를 사면 2.5톤 트럭을 몰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까지 비아냥거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뭐 딸에 대한 뭐 애정이 있는 건 뭐 누가 뭐라고 아, 할 수 예. 없습니다만 네. 딸의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뭐 1억 상당의 포르쉐를 사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더 공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그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그리고 그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정도까지의 어떤 그 여론의 악화 이런 걸 보면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이 이미 이제 선거법 위반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예. 구속도 불가피하고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원회 이거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 그 이 이상직 의원의 이제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이 부당 해고에 관련된 예. 논란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상직 이스타 항공에 대한 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그 곽상도 의원 저희 당 곽상도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대검찰청에 그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해서 지금 1년 만에 사실은 기소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사위, 예. 대통령 따님과 관련된 태국행에 어떤 특혜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많은 혐의들이 불거져 있었고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검찰청의 그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기소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기소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이 될 상황인데 그 국민의힘은 그 당시 지난해 9월에 그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검에 고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근식 실장님께서 이 사실 그 언론에서는 이제 강성 친문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억장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죠? 예. 이분이 되면 안 됩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예. 의원이 뭐 그동안 계속 그 민주당의 이제 강성 그 친문 주류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오셨는데 예. 이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사위원장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3선이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내가 되면 무슨 하늘이 무너질 정도가 되느냐. 예. 국민의힘이나 그 언론에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되니까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가 아직도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매서운 해초리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보내줬고 근데 그 180석을 믿고 지금 민주당이 1년 동안 오만하고 정말 자기 힘만 믿고 국민들의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았던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궐선거에서 참패라고 하는 그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인다면 정청래 의원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제 생각엔 야당과 이 부분을 좀 다시 명결고리를 해서 예.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야당 분배 문제, 배분 문제를 협상으로 시작을 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협치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놓고 마침 공석이 생겼으니 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다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다시 또 저 얘기 꺼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론. 네네. 이거 다시 이런 사면론 더 좀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금년 초에도 예. 당시 이낙연 예. 민주당 대표께서 제안을 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도 국민들이 공감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박형주 시장이 꺼내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또 고령이시고 또 몸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할 필요는 있다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 그래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면의 문제라는 것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연동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압도적으로 밀어주니까 또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오만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면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심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계산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도 서울 부산시장 이겼지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처럼 예. 명백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는 자세를 그대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머리 삭발한 대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침 2부 시작합니다.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계획 결정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34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희원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아, 저는 지금 4학년 넘어서 약간. 예. 아, 그래요?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유, 그럼 지금 한창 저 취업 준비 바쁘실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사안이 워낙 네. 엄중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농성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꼭 일본으로부터 이런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받아내고 우리 국민들 또 저희 후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학생 좀 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분이 지금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네, 저희가 대학생 30명이 원래는 삭발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20일 날 삭발식을 진행할 때 그 네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결심을 해서 총 34명의 학생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34명이요? 네네. 그러면 저 이 대학생들이 뭐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예.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아침부터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대사관 앞 삭발식에 함께 참가를 해서 좀 일본에게 이런 항의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양희원 씨는 지금 뭐 한창 취업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지금이 4월 20일이면 그 중간고사 기간 아닙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만큼 진짜 사태가 참 심각하다고 저희 학생들이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끊김없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이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삭발식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거 난생 처음 아닙니까? 예, 저도 예. 삭발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저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삭발할 일이 더더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제 또 그런 결심을 하셔서 어려운 결정인데도 함께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아, 이 삭발에 꼭 동참을 해서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야겠구나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금 보니까 그 로이터, AFP가 진짜 외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또 이게 뭐 사안 자체가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일본 기자들 또 중국 기자들 현장에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만나보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20일 날 저희가 삭발식을 할 때 예. AFP와 로이터 통신 비롯해서 중국의 CCTV까지 여러 외신들이 현장을 찾아왔었는데요. 예. 뭐 외신 기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는 당시엔 없었는데 네. 저희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 저희 대학생들 농성장에 한 네덜란드 기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덜란드 기자요? 네네. 네. 어떤 이유로 농성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농성할 예정인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저희도 설명 듣고선 뭐 힘내시라고 응원해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아, 그래? 누가요? 네, 네덜란드 기자분. 네덜란드 기자가요? 네네네. 그래요. 뭐 일본 언론 경우에는 그 삿발식 있을 때 TV 아사히 취재팀이 찾아왔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일본의 언론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취재를 거부하면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TV 아사히가 보도를 했을까? 혹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삭발식에 대한 짤막한 설명, 두 줄짜리 설명을 제외하고는 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을 싣는 내용들을 주제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와중에 영상에 뭐 실화 숫자가 또 압도적으로 많이 찍혀 있고 댓글창에는 뭐 삭발식에 대한 조롱의 댓글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그래요? 결국에는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분들이 또 일본 국민들이시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농성을 대사관 앞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저희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7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이제 딱 일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네, 일단 기한은 없고요.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예. 저희들은 우선 농성을 계속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해야 될지. 이게, 일본에서 지금, 이 오염수, 걔들은 이제 처리수라고 하는데, 이 결정을 네네. 쉽게 처리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저, 대학생 농성단인데, 거기서 또, 뭐, 도쿄올림픽도 얘기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네네.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예.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예. 한국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이 내용이 이제 제일 핵심인데요. 예. 도쿄올림픽은 이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아마 언급이 됐을 거예요. 예. 일본이 올해 도쿄올림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올림픽을 두고 평화의 축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인의 생명 안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 정부가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검토하면서라도 꼭 강력하게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일본 대사관 측에 그 항의서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의서한 전달을 계속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 측으로부터 강력하게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지한다고 합니까, 경찰에서? 그거를? 그래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6일 오후 2시에 예.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누차 이제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경찰이 이제 병력으로 가로막고 이제 경고 방송을 하면서 일본 대사관은 우편으로만 서한을 접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염수 사태 엄중함을 돌아봤을 때 오히려 일본 대사가 대학생들의 항의서한을 직접 나와서 받고 또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을 앞세우는 상황이 저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예. 이런 항의서한 전달 이외에도 저희가 농성 둘째 날인 17일에는 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이유도 없이 경찰로부터 정면 통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9인 최대로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연대하러 온 다른 대학생 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해서 도로변으로 내몰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심지어 경찰 병력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과정에서 예. 경찰로부터 뭐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밀쳐져서 다치는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욕설을 들었다고요? 예, 그 여학생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으로부터 욕설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대화 경찰 분께 항의를 계속해서 해서 그래요? 뭐 시정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대답은 들었는데 예. 지금은 또 욕설을 듣는 상황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 경찰 분들이 좀 인권 기준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기사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윤미향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예,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졌었죠. 예. 그래서 어제 서울경찰청과 이제 종로경찰서 담당자들이 윤미향 의원실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기사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막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장학금의 명칭부터 좀 바로 해야겠는데요. 이게 실은 윤미향 장학금이 아니라 김복동 장학금이 정확한 명칭인 거죠. 예. 2019년 1월 달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평생 힘써 오시던 김복동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시민장례위원회가 할머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 바로 김복동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이 그 당시에 김복동 장학금이었거든요. 예, 예. 이 말인즉 저희 대학생들이 김복동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이런 농성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장학금 수여 대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당장 저부터도 그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요. 또 해당 경관의 그 막말이 나온 영상에도 농성에 함께하는 대학생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학생들 또한 장학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요. 네. 대학생들은 오로지 이런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하고 국민분들과 함께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건데 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저희 대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돈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폄훼한 것이 좀 많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 해당 발언한 분이 그 경정급이라고 하던데 경정급이면 그 기동대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그러면 이제 경찰 조직에서 고위급인데 경찰서장 네. 바로 아래 계급인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으로 그 촛불 시위도 예정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4월 24일 날에 저희가 이제 그 오후 3시 그리고 예. 오후 5시로 나누어서 예. 이제 일본 대사관 앞을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나눠드린 전범기 예. 우결기를 들고 예.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찢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1만 국민행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뿐만 아니라 예.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삭발을 위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도 춘천 지역에서도 광주, 대구, 부산 일대에서도 저희가 오후 3시, 5시 이렇게 나누어서 예. 공동행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처지 대학생 농성단의 양희원 씨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잠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